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어저께 이제 알보 농장에 다녀왔잖아요. 제가 이제 알보 몬스테라를 진짜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새 포트를 데려왔는데 요거는 진짜 완벽한 것 같아요. 알보 고르는 방법. 이렇게 이제 흰색 무늬랑 초록색 무늬가 골고루 섞여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물감을 뿌리듯이 이렇게 흩뿌리듯이 이런 모양이 되게 예쁜 거래요. 이렇게 찝잎까지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자국까지 나오고 있어요. 하나가 여기 생장점에서 그래서 요거 한 포트 사갖고 제가 이제 요거 한 포트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자른 거라 그래갖고 미들삽수라고 해요. 미들삽수. 네. 미들삽수를 제가 두 개를 데려왔는데 요것도 지금 하나 되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잘못 싸운 것 같아요. 이 무늬 상태는 너무 좋아요. 마블링 같고 이렇게 물감 흩뿌린 것 같이 이렇게 초록색 흰색이 막 섞여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게 찐잎이 아니라서 불안합니다. 이게 저는 찐잎인 걸 원하거든요. 예, 요것도 자구가 나와 있는 게 네, 찐잎이 아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요 오늘 다시 농장에 가서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러니까 무늬만 보고 사온 거예요. 어제 찐잎인 걸 못 보고 예, 요거 실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것도 찐잎이 아니에요. 무늬는 너무 예쁜데 네 이거는 이게 탑수거든요. 탑수 탑에서 이렇게 잘라서 가져온 탑수인데 3개짜리예요 근데 요것도 여기 옆에만 찐잎이고 요거 찐잎이 아니에요. 요것도 요거는 이제 찐잎이 양쪽이 찐잎이긴 한데 글쎄요 이게 나중에 찐잎이 될지는 한번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는 굉장히 완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랑 요거는 지금 조금 불안해요. 나오는 게 이렇게 다 찐잎이 아닌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위에가 이렇게 돼 있으면 농장에 가서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좋은 걸로 다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농장에 가서 사장님께 한번 설명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카페 싱싱의 알보 몬스테라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알보 고르는 법 제가 여기 와서 조금 많이 배웠어요. 책에서도 봤고 요렇게 이제 물감을 흩뿌리듯이 이렇게 초록하고 흰색이 골고루 섞여 있는 거 요런 것이 굉장히 예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제 생각에는 여기 뭐 사장님께서는 찐잎도 나올 수가 있고 그냥 잎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찐잎이 많이 나온 것을 사는 것이 좋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모르고 이렇게 무늬만 보고 사갔다가 다시 이렇게 찐잎이 있는 걸로 교환하려고 왔습니다. 네, 네 프리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요 용인 카페 싱싱까지 1시간을 달려서 제가 이렇게 또 찐잎이 많으면서도 이렇게 예쁘게 물감 칠하듯이 물감 뿌려서 칠하듯이 이렇게 하얀색과 초록색이 어우러진 새로 나온 잎도 이렇게 하얀색과 초록색이 어우러진 네 요런 것들로 제가 교환을 해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저도 이제 이게 알보 몬스테라를 많이 키우고 싶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저도 구입을 해왔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거 구입을 해오기 전에 이제 영상도 많이 봤고 다른 영상도 많이 봤고 또 그 식테크 알보 몬스테라로 이렇게 식테크로 성공하신 그 학원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쓰신 그 책도 봤어요. 몬스테라 알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아주 자세히 네,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알보 몬스테라가 이 한 장당 한 20만 원 하고요.
지금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다고 하더라도 보통 다 10만 원 이상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늬 몬스테라가 있어요. 또 이렇게 몬스테라를 키우고 싶으셔 갖고 이렇게 무늬 몬스테라를 이렇게 들이시는 분도 있는데 그 무늬 몬스테라는 이거보다 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요. 그 좀 구분 방법은 제가 좀 책을 읽어서 책도 읽고 거기서 나온 모양을 보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알보 몬스테라는 이렇게 이제 이 무늬가요. 이제 물감을 흙 뿌려 놓듯이 이렇게 마블링처럼 이렇게 초록과 네, 하얀색이 이렇게 곁들여져 있는 반면에 요것도 그렇죠. 이렇게 마블링처럼 요런 무늬가 나와야 돼요. 요 새로 나온 무늬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연두연두하지만 안쪽에 이렇게 마블링처럼 물감을 흙 뿌려 놓듯이 이렇게 하얀색이 이렇게 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마블링처럼 네. 그런데 무늬 몬스테라는요, 요게 이것도 지금 이제 마블링처럼 이렇게 예쁘게 물감을 칠한 듯이 뿌려 놓은 듯이. 그런데 이제 무늬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보면 이 초록색,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마블링처럼 이렇게 색깔이 번져 있잖아요. 그런데 무늬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요, 이 하얀색 이 무늬가요, 그냥 이렇게 이제 물감 이렇게 칠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점박이 점점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점박이로 붙어 있는 거, 그게 이제 무늬 몬스테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이제 무늬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좀 싸요. 한 장당 한 5만 원 이내이고 이거는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 합니다. 알보 몬스테라는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해도 아직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때 주의할 점은요. 여기 생장점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나올 때 이 줄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줄기에 요 무늬 있잖아요. 무늬랑 여기 나오는 게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를 보면 무늬가 요것을 보면 초록색일 것 같지만 네, 여기 나온 부분 뒷부분을 보면은요. 네,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무늬가 뒤로 보면 네, 흰색하고 초록색이 이렇게 섞여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것도 흰색과 초록색이 섞여서 나올 거예요, 분명히. 네. 그래서 요거 줄기 요거 색깔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제가 이제 요거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있는데 자구 나오는데 요 줄기 나무 이 색깔 보세요. 초록하고 하양하고 많이 섞여 있죠. 이건 더욱더 예쁜 그런 나뭇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때 이제 저는 이렇게 찐잎을 좋아해요. 몬테라는 이 찐잎, 멋진 이런 찢어진 잎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찐잎이 아니고 그냥 동그란 무늬로 사신다면은 뭐 스킨답서스 큰 거나 큰 별 차이 큰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교환하러 가면서 사장님께 들은 말씀은 이게 나올 때마다 다 찐잎이 나오는 게 아니래요. 요거는 운 좋게도 요거 네 개가 다 찐잎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찐잎, 이것도 찐잎, 이것도 찐잎. 요거는 이제 반찐잎 요렇게. 근데 주의할 점 그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쁘게 키워가지고 여러분께 키우는 모습 계속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예쁜 알보 몬스테라 저희 집에 저는 이렇게 한 포트 이렇게 두 포트 세 포트를 데려왔습니다. 네, 예쁘게 한번 키워볼게요.